안녕하세요, 구민 여러분. 강서 365의 강서 구민 영상 기자단 김분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가 13일까지 연장됐는데요.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번 주는 마스크 꼭 다 함께 이겨내요 서울시 캠페인, 우장산 숲속 도서관 추억나무, 따뜻한 이웃사랑 명절 나눔이, 이렇게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서울시가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마스크 꼭 다 함께 이겨내요 캠페인을 오는 22일까지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 마스크를 쓰고 스노 앱을 열어 서울시 마스크 캠페인 스티커를 활용해 사진을 찍고 SNS에 공유하면 됩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내 손 안에 서울 캠페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입추 백로가 지나 완연한 독서의 계절 가을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외부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독서는 많은 위안을 가져다 주는데요. 우장산 숲속 도서관에서는 9월 독서의 달 행사로 우장산 추억나무를 진행합니다. 오는 29일까지 클린도서 대출 서비스를 이용해 받은 용지에 책을 읽고 기억에 남는 책 속 한 문장을 적어 책 반납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억나무는 도서관이 재개관되면 보실 수 있고 선착순 100명에게는 기념품도 증정합니다.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들고 지친 독거장애인분들을 위해 조금의 위안과 따뜻한 마음 담은 명절 나눔이를 진행합니다. 명절 음식을 지원하며 기쁨은 더하고 슬픔은 빼고 행복을 나누는 뜻깊은 명절을 만들기 위한 행사인데요. 오는 15일까지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와 강한 태풍이 불어도 모든 것이 연그러가는 계절입니다. 각자가 있는 곳에서 자기의 몫을 다한다면 우리에게도 튼실한 결실이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건강한 한주 되세요.